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때문에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은 세종시에서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고 화재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하셔야겠습니다. 아산 지역 청년들의 취업, 창업 지원 및 문화 소통의 플랫폼이 될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외암 민속마을 지풀 문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13일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가계빚이 늘고 집값이 청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그러자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은 세종시에서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른 아침 세종시의 한 은행 앞 광경입니다.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밤을 새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이 급속도로 규제되자 이에 불안함을 느낀 입주자들이 전날부터 은행 앞에서 밤을 샌 겁니다. 하지만 이곳 은행도 예정된 대출액이 30분 만에 모두 소진됐고 일부 입주자들은 결국 이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금융권 은행 6개 은행을 당초에 섭외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 온 곳이 5곳 정도 되고요. 일단 1금융권은 사실상 다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금융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출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옵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고 이에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달 말 나성동에 771세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금과 같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잔금 대출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잔금 대출의 규제까지 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잔금 대출까지 다 싸잡아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입주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후폭풍이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세종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9월 전기분 재산세 7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9%인 85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13일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이 제5차 모집으로 지원센터 4층부터 5층까지 모두 8개 사무실이 대상이며 면적은 101제곱미터부터 201제곱미터까지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지원센터에는 앞선 4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 카이스트 바이오 합성 연구단 등 모두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년위원회가 세종시의 젊은 민심을 대변할 청년 대변인을 선발합니다. 선발 과정은 지난 7월 중앙당에서 선보인 나는 국대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당은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30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사, 일명 가드너 플러스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달 말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수목원이나 정원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가드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정원 디자인 방법부터 도면 작성과
도면대로 정원을 조성하기까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은 세종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 46%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수화기 역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해 인명피해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음 감지기로 인해서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기가 울려서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자체 진압한 상황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약 46%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현재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천안 서북소방서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 2만 2천여 가구 약 74%의 무료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도 2,490가구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46%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가까운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인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총 43만 6,695명에게 1,09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 7천여 명 중 78.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90.2%, 천안사랑카드는 9.8%입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외암 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외암 민속마을 보존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풀문화제는 지난 2000년부터 매월 10월 외암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로 우리 조상의 슬기와 숨결을 찾아 집과 풀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재현 행사,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아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률 5.1%보다 0.84% 높은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40원, 월 34만 2,7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소속 근로자 7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둔포 자녀의 꿈을 잇는 학부모 교육연대가 충남도 교육청에서 규탄 대회를 갖고 둔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교육연대는 내년부터 아산시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지만 일반고가 없는 북부권 둔포 학생들은 통학 시간이 더 길어져 오히려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감 전형이 결정된 충남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형식적인 간담회와 책임 회피용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학부모 교육연대는 충남도 교육청에 북부권 둔포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둔포 일반고 신설을 비롯해 아산 교육감 전형과 관련해 고교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북부권 둔포 학부모와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산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및 문화 소통의 플랫폼이 될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된 청년아지트 배방점은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프로그램실뿐만 아니라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실, 미니영화관, 베이커리 공방 등 청년들의 문화, 여가,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청년아지트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고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아산시와 소셜벤처 등이 업무 협약을 맺고 포장용기 뚜껑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에 설치된 포장용기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포장용기 뚜껑을 회수하는 장치로 인공지능을 통해 오염이나 이염이 있는 뚜껑은 수거가 거부됩니다. 뚜껑 크기에 따라 5에서 10포인트가 지급되며 2,000포인트 이상부터는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늘면서 아산시와 소셜벤처, 배달업체가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수집된 포장용기는 별도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부가 가치 소재로 재활용됩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 가공을 통해 생산으로 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아산시 배방 하나로마트와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씩 설치돼 있으며 아산시는 내년까지 포장용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2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버려지는 포장용기 수거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탓에 과수농가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데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선 거봉포도 홍보 판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봉포도로 유명한 입장면 일원입니다. 올해는 봄 가뭄에다 비가림 설이 없는 노지 포도의 경우 비 피해도 커 풍작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과일 소비까지 줄어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원래 봄부터 봄 가뭄부터 심해갖고 그게 좀 문제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비대면 사업, 비대면이 있는 바람에 그 유통에도 좀 문제 좀 있고. 이런 가운데 입장 거봉포도 축제 추진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도 홍보 판촉전을 열었습니다. 거봉포도와 샤인머스켓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판매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식 행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번 홍보 판매전은 드라이브스루 시식이라든지 판매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판로 개척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판매전은 추석 명절 전날인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아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14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중대형마트를 중점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소와 음식점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수산물인 조기와 명태를 비롯해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고등어와 낙지, 멍게 등입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은 불당동 세곳과
서부역, 두정역, 명동, 대흥로 노상주차장 등 총 12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저출산 극복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천안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5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200원보다 3%가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 높은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6,590원으로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충남도 직접고용노동자 248명과 도출자 출연기관 40명 등 모두 288명입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 11곳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지식자원 공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지식자원 공유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 자료를 협약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도서 88만 5천여 건을 비롯해 학위 논문 15만 건 등 약 154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4일까지 숲길 돌보미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숲길 돌보미는 시민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선정해 이들이 직접 이용자의 입장에서 숲길 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단체 3개 팀으로 팀별 최대 4명까지 총 12명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종시보건소가 오는 27일부터 운영되는 비대면 비만 예방관리 사업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체지방률이 여성은 28%, 남성은 20% 이상의 세종시민이며 혈압과 혈당 등 기초체력 건강검사를 토대로 개인별 상담이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5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 방법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밥을 먹은 후 속이 불편하고 통증까지 유발하는 소화불량,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일인데요.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화불량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복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내시경 등의 각종 검사를 통해서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지만 소화불량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호전되었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 만성적으로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후에 불편감, 조기포만감, 식욕부진, 상복부 불쾌감 또는 통증, 속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기질적 질환 없이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경우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약물 복용, 과도한 스트레스와 신경과민 등이 위의 기능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는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소화장기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자연스레 움직여 위산을 분비하고 운동을 하며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안, 긴장 등과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이 황진되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신경성 소화불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위식도역류증,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등 부위 자결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습니다.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흡연은 삼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좋은 약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복부가 냉하고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소화불량, 식욕부진, 구역, 설사, 감기 등에도 효과적인 약재 중 하나입니다. 또 귤의 껍질 부위인 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귤피는 소화기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이상으로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생강과 귤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약재만 복용한다고 증상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환자분마다 증상과 체질이 다르므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기능성 소화불량,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조기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세종 교육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린 6명의 보도의 달인을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세종시의 젊은 세종 충령 캐릭터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버스는 올해 연말까지 운행됩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의 개성을 살려 샘솟는 거리와 멋내는 거리의 대표 상징 간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자원봉사센터와 대회 유치와 운영에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서산업롤에서 제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9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일 냉열기에서 보일러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7-36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